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한번 시장을 살펴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약세 마인드에 빠지시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죠. 자, 오늘 드디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최고가 3262.23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약세 마인드 빠져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제 전고점이 3266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겠죠. 자, 약세 마인드 빠진 사람들은 인버스를 사서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자, 코스닥 코덱스 인버스를 사서 바닥으로 신저가를 깨고 있는데, 자, 고버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고버스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이거 선물 200, 코스피 200, 그죠? 지금 신저가를 깨고 내려갔죠? 참,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 지금 두 가지가 다, 지금 지수가 001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가서 약세 마인드 빠져 있는 사람은 아직도 저기에서 더 사가지고 지금 돈한 푼도 못 벌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걸또한번 보여줬죠. 약세 마인드 빠지지 말고 제대로 가라. 그랬는데 역시 빠져 있죠. 그럼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종목도 이제 증권사에서는 얼마를 예측하죠? 365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전망을 얘기는 하질 않습니다. 저는 지금 뭐가 가신 뭐 어떤 종목이 반도 저기 주도주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자, 오늘도 굉장히 신고가 행진을 간 종목이 뭔가요? HMM입니다. 상당히 무섭죠.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가는 대로 추세에 추종하는 것이 가장 수익을 크게 내고 있다. 우리를 하여튼 뭐 52포인트 역대상 최고를 돌파 나갔고요. 잘 보시면 그죠? 또201 코스닥은 뭐 다시 코스닥은 아직 1000포인트를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그죠? 조정은 항상 주가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하는데 투자자들은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이걸 하지 못한다는 거죠. 언제나 조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조정을 하고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걸 약세 마인드에 빠지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가 좋다. 기업들이 그죠? 72%가 지금 뭐죠? 영업이익이 커졌다. 이러면 우리나라 GDP 성장 속도는 올해 4%를 갱신할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당장이 그 내수 경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출 경기가 상당히 좋아서 지금 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수익이 커지는지를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동안에 못 가던 종목들이 업종군에서 대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하나 금융지주. 자, 이게 이제 신고가를 했죠. 그 다음에 KB금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들고 있나요? 예. 들고 있나요? 없나요? 자, 들고 있나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가장 이제 강하게 나간 것은 그동안에 가보지 못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간 게 누구냐면, 뭐, 이게 좀 우리 더 볼까요? 신한지주. 자, 얘도 신고가를 냈죠.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옷장사가 굉장히 나갔어요. 영원무역도 신고가를 갔고요. 그죠? 이걸 보면 참 대단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포트에 뭘 담아야 되는지 아직 헤매가지고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아유, 힐라홀딩스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옷장사들. 아주 강하게 나갔죠. 아이고, 부러웠습니다. 이틀 동안 갭상승에다 상승, 순식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한세실업도 신고가를 갔고요.
바닥에서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종목이 전부 다 신고가를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동안 건설주가 올라갔는데 오늘은 또 누가 올라갔냐면 바로 증권주가 올라갔습니다. 미래에셋 그죠? 신고가. 이거 봐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는지 그죠?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없고 공부가 안 됐으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현대차 증권. 신고가를 만들죠. 자,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면 여러분은 오늘도 헤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자꾸 차트에 바닥 있는 걸 살라고 그러지 마시고 가는 종목을 어떻게 사야 가느냐. 그럼 조선주가 끝났나요? 한국 조선의 양이 역시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예, 조선의 양이 또 신고가를 갔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많아 있는데 그죠? 투자는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좋은 종목을 쳐다만 보고 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안타깝죠. 좋은 종목도 조정하고 갑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약 종목들이 많이 조정했지만 오늘 상당히 강하게 제약 종목이 또 대신 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투자를 가실랍니까? 오늘도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종목들은 그죠? 철강이 굉장히 좋죠. 제가 이미 방송국 가서 현대제철 신고가 그죠? 포스코 신고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아베스틸, 예, 세아베스틸 신고가. 전부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지수가 이미 3200포인트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바닥에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업황이 살아나서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매수해 갈지 어떻게 수익을 크게 낼지 여러분 하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도 지금 계속해서 수익이 안 나고 헤매고 있을 겁니다. 가는 종목을 이렇게 추세 추종을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격 났다고 자르면 그죠? 조정받았다고 잘라버리면 다시는 사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투자 행동을 하는지 개인들을 보면 오늘 투자 종합이죠. 자,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들이는 불구하고 그죠? 특히 이제 기관이 오늘 금융투자가 많이 샀습니다.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1조 1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으로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은 들고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단기 차익에 연연하다 보니까 큰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안타깝게도. 지금 개인들의 자금은 네, 지난번에 73조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또 4조가 또 빠져서 네, 아직도 133조 정도가 됩니다. 뭐가요? 자금이, 유동자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자꾸 약세에 빠져서 길게 들고 가지 못하는 투자자를 하고 있다.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어떤 투자를 해야 돈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거를 이겨내고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따라가지 못하니까 투자자들이 큰 수익은 나지 못하고 단기 차익에 연연하다라는 거죠. 단기 차익에 연연하니까 큰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의 투자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좋은 종목을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해서 추세를 따라가다 보면 수익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역배열에서 내려와서, 그죠? 역배열에 내려와서 정배열로 만들고, 그죠? 한번 신호탄이 왔습니다. 정배열로 나가는데 나는 수익이 없다. 그럼 대한제강이 안 가나요? 그죠? 대한제강이 안 가나요? 역시 또다시 신고가를 가죠. 자, 앞으로도 더 갈 겁니다. 왜? 3650포인트가 갈지 안 갈지는 하나데이트에서 3650%를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예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업황이 살아서 가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을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죠?
투자자들이 아, 실적은 이미 차트에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에 너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진짜 좋은 종목이 멀리 가는 것을 들고 가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보더라.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질 않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깨우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기는 투자자로 가야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수익이 커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오늘도 예, 좋은 종목이 또 가서 상당히 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제는 뭐 지금 뭐 종목들이 너무 뭐 올라가서 진짜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강력한 상승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죠? 예, 상황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될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오늘은 그래도 오래간만에 제약 종목들이 안 가던 것이 제약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죠? 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주도주로 가는 업종은 누구야? 오늘은 주도주 가는 업종에서 화학 업종이 좀 조정을 받았죠. 화학 업종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호석유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나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차익 실현이 끝나고 나면 전고점 돌파했다 눌렀는데요. 눌렀으면 또 나가겠죠. 이것이 정배열로 가는 종목들의 강한 상승입니다. 저 물론 유료원들은 수익이 지금 많이 나 있어서 상당히 커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팔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투자자는 단기 차익에 연연해서 자꾸 잘라버립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이것은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가는 종목을 잘라서 그죠? 어디로 가냐? 전부 잡초를 키우러 간다. 좋은 종목을 계속 가야 되는데 잡초를 키우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영원히 못 내는 겁니다. 그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의 수익이 점점 커지면서 행복 투자를 할수 있는데요.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단기 차익에만 연연해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삼성전자 대장들이죠? 예. 네.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많이 안 올라가면 오히려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라고 있죠. 그럼으로써 시장은 지금 52포인트 올라갔으면 실제는 뭐 이거 삼성전자가 안 올랐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은 굉장한 수익을 준 겁니다. 그죠? 대장이 이게 지수의 20%를 차지할 정도니까 그죠? 그럼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아직도 삼성전자로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1, 2위가 현대차까지인가요? 시가총액 그죠? 시가총액 종목들이 전부 다못 올라가고 있다면 지수가 실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수가 52포인트가 올라갔다 그러면 실제는 더 많이 올라간 효과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를 결과를 가져왔다. 만약에 삼성전자 혼자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못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매수해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그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왜요? 종목들이 지금 주도주로 가는 종목들이 지금 철강이 가고 있고요. 그죠? 또 건설주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주도주가 지금, 예, 앞 상승이 더 멀리 갈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허재 소식이 자꾸 나오는 것은 삼성전자가 평택에다가 아마 더 큰 확장을 하지 않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그 관련 관계 기업들인 반도체 기업들도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서요. 여러분은 반도체 기업들을 협력사들을 잘 눈여겨봐서 그것을 매수하는 전략을 가는 것은 상당히 좋을 수 있겠죠. 아마 연말까지는 아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계속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자, 그동안에 갔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은 조금 쉬면서 화학 종목도 오늘은 대체적으로 증권주, 은행주, 금융주들이 바닥에서 신고가 행진을 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은 주도주로서 계속 상승 중에 있다. 나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증권주, 그 다음에 뭐죠? 철강주 등 종목들, 은행주들이 같은 다 업종에서 상승 랠리를 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잘 찾아보는, 그죠? 제가 알려주는 것을 잘 찾아보는 역할을 하시면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언론은 뭐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신고가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것도 이런 것이 상당히 신고가를 냈습니다. 삼보판지, 그 다음에 뭐 테린 포장은 많이 안 올라갔지만 이런 것이 신고가를 다 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뭐 금융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어서 정말 굉장한 수익을 주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반도체만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해서 있고요. 그래서 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잘 찾아보시고. 그럼 건설주가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철강 종목이 나가면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나갈지, 역시 업종의 대장을 사는 것은 수익을 크게 내는 지름길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만 살펴봤는데요. 옷장사하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신고가를 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느 하나 분야만 그러지 않고 지금 오늘 못 갔은 것은 화학주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조금 주춤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추세가 살아있을 때 추세 추종 전략,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공부를 가르칩니다. 저는 유료원들을 하는 방법이 첫째가 이제 저녁에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죠? 공부는 아무리 그죠 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홀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공부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원칙.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홀로 서기가 되고 종목을 분석하고 종목을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능력이 생기고 또 공부를 해서 또 재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죠. 그죠? 이렇게 공부해서 원칙을 만들면 여러분이 홀로 서게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럼 주도주를 찾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배우는 주도주가 뭔지도 공부를 하나도 안 가니까 여러분이 주도주 찾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오냐 하면 자꾸만 그죠 전문가에 의존해서 매수가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로 여러분이 매수하다 보면 나는 주식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해서는 안 되는 반대 의견을 갖게 되고 주식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그죠 투자처는 어디냐 하면 바로 주식입니다. 적은 돈이가 됐든 큰 돈이 됐든 돈을 많이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어요. 그죠?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고요. 좋은 주식을 샀으면 여러분을 좋은 주식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여러분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데 자꾸 그죠? 주도주는 빼버리고 자꾸 차트에 바닥 있는 종목만 사다 보면 그것은 큰 수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투자자들은 그저 부실 종목을 많이 사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상한가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 상한가를 치지 않습니다. 상한가를 쳐서 뭐 몇 퍼센트 뭐 아 10배를 가는 주식을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를 현혹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급등주를 매매하다가 깡통을 나는 겁니다. 그죠? 자, 공부부터 해서 내가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야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왕 매매하는 거 주도주를 찾아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의 수익은 저절로 커짐으로써 여러분이 자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왜 그렇죠? 지금 보면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에서 지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아직도 칵 뭐죠? 인버스라든지 코덱스라든지 그 다음에 타이거 인버스를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나기가 어렵죠. 시장이 올라가는 한. 거기다가 선물 곱버스라고 그런 종목 역시도 신저가를 깨고 나 있는데 나는 뭐예요? 다시 이제 시장은 붕괴돼서 돈을 벌 것이다고 이런 약세만대에 빠졌기 때문에 심리에서 이미 지고 가는 종목은 쳐다보는 상황만 벌어지면 여러분의 수익은 절대로 커질 수 없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간다는 것은 심리에서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했으면 팔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너무 빨리 팔아서 수익은 단기 수익에 연연하게 되고 자꾸만 매수가 목표가에 심리하다 보니까 큰 수익이 날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지켜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심리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와는 그 다음에 인내와 배짱이 있어야 되죠. 큰 수익 나기 위해서는 인내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인내와 배짱이 없은 사람들은 결국은 작은 수익이 연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익은 저절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을 살펴봤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갈 건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찾아보시고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신용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가능성이 높다. 단 조건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같이 살펴보고 또 대차 거래가 많은지를 살펴본다면 공매도 위험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자. 자, 좋은 종목을 공부에 대해서 수익이 커지기를, 시장은 상승하는데 나는 아직도 약세 마인드에 빠져 있어서 주식을 하나도 안 샀습니다.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제 그 SBS 방송 나가서 강의했던 철강,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조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걸 잘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사랑이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